끈 건 딸의 겨울 잠옷이다. 예뻐요. 예뻐요. 이름은 이사래. 나와서 하니까 좋아. 이사는 나요. 어? 처음 사본다고. 어? 하나는 형. 처음 사본다고. 이게 수면 양말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엄마 침대 꾸미자. 아, 서비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상이라도 함께라면 웃을 수 있는 엄마와 아들. 무사히 외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아들은 소중한 꿈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유치원 다녔을 때 유치원 그 통학버스 그때 엄마 손꼭 잡고 타는 게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상 깊은 그래도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엄마 조금 좋아지면은 가족 세 명이서 손잡고 사춘때 보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범하게 보기 좋은 가족. 어려서부터 서서히 청력을 잃어갔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요. 치료나 수화 교육 등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아들, 딸이 너무나도 착하고 대견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들 금택 씨는요. 정말 잘생겼죠. 성격 좋죠. 그리고 정말 너무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꼭 어렸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어머니의 몸 상태는요 의학적으로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서 더 신중하게 다각도로 지금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더 좋은 소식과 함께 꼭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간한 손놀림 마치 종이 위 한 마리 학이 춤추는 듯 우아한 손놀림. 과연 누구의 필체든 명필의 주인공은 어? 오잉? 아니 요 꼬마? 그 청취가 궁금하다 달려간 제작진.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독특하고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홍보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바로 이 어린이집의 소문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아 대체 얼마나 대단한 나이길래 이리도 소문이 자자한 건지. 오마야, 조금아. 한참 그림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그런데 잠깐만. 어? 우리 남편 반대쪽 아이 발견. 요건 한자. 뭐라 쓴 거야? 글이라는 그림은 안 그리고 혼자서만 자꾸 한자만 쓰고 있는데. 아니, 이 녀석 뜻이나 알고는 쓰는 건지. 달님 이런 거 집 그리고 호랑이. 무슨 자예요? 이거 알까? 오, 그렇다면 이 자는? 아유, 저 옆에 이 숫자밖에 모르겠다. 우리 별선. 오, 그럼 로봇? 야, 저게 별선. 복자. 이거 알아? 도야일보. 복자. 뭐든 척척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5살 한자왕 도윤이. 간식 시간. 또 혼자 자리 잡고 앉아서 한자와 맹씨름 중인데. 보통 그림을 그리는데 글씨를 쓰네요. 그렇죠. 그것도 한자. 아니 한글도 잘 모를 때 아니에요? 이거 도윤이가 안 보고 다 쓴 거예요? 곳이라도 버리고 그러나 여기저기 한자가 빽빽히 적힌 연습장들. 말도 안 돼요. 한자가 놀이에요, 도윤이한테는. 아, 놀이요? 네. 아, 그렇다면 다른 애들은 어떨까? 디그? 미음이죠 뭐 애들한테는. 저것이 네모도 아니고 사각꾼도 아니고 뭐라는 거요 저것이. 아니 한글도 잘 모를 나이죠. 그렇다면 요자는? 무슨 글자 같아요? 사위 사위 그때 윗사 어? 윗사 어 뭐라고? 윗사 에 몰라요 아, 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도윤이가 알려주는 거 도윤이 보면 한자 잘해요 진짜? 나 봐요 많이 한자
친구들도 인정한 한자.